레스트 파라미터입니다. 레스트 파라미터는 점 3개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슨 맥스입니다. 맥스. 그래서 보시면은 맥스 419 마이너스 2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몇 개의 아규먼트를 줄지 알수 없을 때 이렇게 레스트 파라미터를 쓰게 됩니다. 그럼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내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number 해서 요거는 레스트라기보다는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뭐냐니까 요것을 이게 array잖아요. array를 풀어서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numbers를 console로 가게 되면은 max의 console log numbers 해볼까요? console log numbers 하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나타날 겁니다. 요렇게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요렇게도 보죠. 점세개 찍은 것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console log numbers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갈 때는 이렇게 numbers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array 형태로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점세 개를 찍어 놓으면은 풀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517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517도 그대로 number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런데 풀어서 나타나게 되면은 점세 개를 찍어 놓으면은 517이 풀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프레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레스트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어쨌거나 요 차이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